인천 송도 컨벤샤에서 열린 제1회 인천국제해양포럼에서 프랑스 해운조사기관인 알파라이너 리서치센터 단화 주대표는 글로벌 선사들이 코로나 여파에도 실적 개선을 이뤄냈다면서 우리나라 HMM의 신조선 도입이 최적의 타이밍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태웅로직스의 올해 3분기 순이익이 전년 대비 두 자릿수 증가했습니다. 연결 기준 3분기 누적 실적 매출액 2,418억 원, 당기 순이익 106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각각 9.9%, 16.2% 늘었습니다. 태웅로직스는 비용 절감 노력과 함께 신규 사업 및 물류시장 투자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대만 3대 컨테이너 선사들의 올해 3분기 매출액이 전년 대비 증가했으며 영업이익은 대폭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만 최대 선사인 에버그린의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8배, 완와이라인은 2.9배 증가했으며 양민해운은 흑자 전환했습니다. 선주협회는 안전운임제 중 환적 환울 안전운임의 기본틀을 바로잡아 줄 것을 국토교통부에 건의했습니다. 부산항에서 신항터미널 간 또는 북항과 신항 사이를 오가는 환적 화물의 안전운임이 적용되면서 국적 선사들이 지출한 트럭 운송 비용은 지난해에 310억 원에서 57%나 치솟은 490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해양수산부는 선화주 상생협력의 기반을 닫고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고자 올해 처음으로 우수 선화주 기업 인증서 수여식을 개최했습니다. 이 행사에서 남성해운, HMM, SM 상선이 우수 선사로, 주성 CN에어, 현대글로비스, CJ대한 동훈이 우수 화주로 선정됐습니다. 영국 선주사 조디악 마리타임이 대우조선해양에 1만 5천 TEU급 컨테이너선 6척을 발주했습니다. 조디악은 2022년 11월과 12월에 5척, 2023년 1월에 1척을 인도받을 예정입니다. 선가는 척당 1억 830만 달러로 총 6억 4,980만 달러, 한화로 약 7,200억 원입니다. 여수광양항만공사는 광양항 컨테이너 부두 2-1단계 140억 원을 투입해 여수광양항 내진 설계 대상 시설 135기소에 대한 내진 성능을 100%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건축법상 내진 설계 대상이 아닌 노후, 소규모 건축물에 대해서도 내진 성능 평가를 실시해 안전사각지대가 없도록 할 계획입니다.